여러분, 요즘 날씨가 아주 추우시죠?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제가 오늘 3년 동안 입어본 캐나다 구스 패딩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산 캐나다 구스 패딩은 이름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. 디자인이 이렇게 보시면 뒷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왼쪽 팔에 로고가 있고, 제가 한번 입어보자면, 뒷모습이 이런 느낌이고요. 길이가 여기 엉덩이를 덮어서 무릎 위까지 내려오는 길이라서 아주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요. 지퍼가 있고 또 여기 단추가 있어요. 그리고 바람이 안 들어가게끔 이중으로 이렇게 차단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. 소매 부분도 이렇게 바람이 안 들어가게 여기 아주 여기 쫀쫀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포켓이 있고요. 여러분들이 이 캐나다 구스가 보온력이 뛰어나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. 제가 이 패딩을 입고 있던 중에 가장 감탄한 적이 딱한 번이 있는데요. 2년 전에 겨울에 영상을 찍는다고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동네를 돌고 있는데 겨울 칼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을 텐데 바람이 너무 불어서 추웠어요. 그래서 이 모자를 이렇게 썼는데 세상에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. 이 모자가 되게 깊어서 모자를 쓰고 나면 이렇게 얼굴 양옆으로 이렇게 바람이 통과하지 못하게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예요, 모자가. 양옆으로 한뼘 정도 이렇게 바람막이를 해주니까 너무 따뜻하고 또 모자가 강풍에 뒤로 벗겨지지 않고 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심이 있어요. 철사 같은 그런 심이 있어서 지지를 딱 해줍니다. 이렇게 쓰고 이렇게 지퍼를 잠그면 이렇게 딱 지지를 해줘서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가지 않고 옆에 이렇게 바람이 몰아쳐도 얼굴 부분에 바람이 전혀 들어오지가 않고 아주 제가 그때 캐나다 구스의 매력이 이곳이구나. 정말 잘 샀다. 이렇게 제가 감탄했던 기억이 있어요. 저는 사실 캐나다 구스 별 관심이 없었고요. 그랬는데 이제 3년 전에 큰아이가 우리 가족 둘다 캐나다 구스를 한 벌씩 사주겠다고.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 같이 욕데일 쇼핑몰에 캐나다 구스 매장에 가서 사게 되었어요. 근데 이게 참 캐나다 구스를 사기 전에 제가 다른 이렇게 쇼핑몰에 다니다 보면 구스를 입고 다니는 젊은 여자애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 핏도 이쁘고 디자인도 이쁘고 그랬는데 제가 막상 가서 고르려고 하니까 그런 디자인은 없더라고요. 내가 사고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모델 그 디자인이 없다는 거. 뭐 예쁘고 인기 있는 제품은 빨리 팔려서 없었을 수도 있는데, 그때 제가,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이렇게 막 골랐었는데 없더라고요. 그래서 더욱 건진 게이 디자인 가장 그냥 편하게, 무난하게 입을 수 있겠더라고요. 안에 그냥 추울 때더 옷을 두껍게 입어도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그냥 펌퍼짐한 디자인입니다. 제 것은. 큰 아이, 작은 아이, 저 이렇게 구스 패딩을 샀고요. 남편은 같이 이제 트릴리움으로, 우리 아이들은 트릴리움을 샀는데, 트릴리움을 사려고 입었는데, 남편 나이가 50대에 그 나이에 캐나다 구스가 좀 어울리지 않고,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옷을 입었다는 느낌, 야, 이렇게 겉도는 느낌이 났어요. 그래서
마카지를 샀습니다. 마카지. 이 패딩 점퍼가 가격대는 캐나다 고스트 그 패딩보다 몇백 불이 더 비쌌던 기억이 나요. 근데 이 마카지 이 점퍼가 남편한테는 좀더 멋있고 점잖아 보이더라고요. 이 털이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캐나다 고스트 털인데 고요태 털이죠. 비교를 하자면 보시기에도 이게 더 고급스러워 보이죠. 아, 그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는데요. 캐나다 고스트 측에서 올해 말까지 여기 모자에 펄을 달아서 판매를 하고요. 내년부터는 모자에 퍼가 없는 캐나다 고스 패딩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. 사실 뭐 캐나다 고스뿐만 아니라 겨울 패딩은 모자에 이렇게 예쁜 털이 있어야 더 멋있고 따뜻해 보이는데, 모자에 달린 캐나다 코요테 천연 퍼는 그냥 이렇게 모자를 안 쓰고 다녀도 이쁘기도 하지만 밤에 거리를 걸을 때 이렇게 조명이 비치면 이 퍼가 더 예쁘게 보이고 모자를 썼을 때도 전체적으로 더 예뻐 보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데 좀 아쉽긴 하죠. 캐나다 고스의 상징인 고요태 천연털을 사용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유는 몇년 동안 이제 그 고요태 동물협회에서 많은 시위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요태 털 사용을 금지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. 털이 없는 캐나다 고스? 좀 그렇긴 하지만 캐나다 고스 기업 이미지는 개인적으로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캐나다 고스 패딩, 퍼가 있는 것을 입고 싶다, 또 구입할 계획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얼른 캐나다 고스 매장으로 달려가셔서 올해 안으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캐나다 고스는 매년 4월 이후부터 가격이 오른다고 해요. 아이들 패딩도 그때 3년 전에 샀던 가격보다 몇백 불 오른 것 같더라고요. 네, 캐나다 고스에 별 관심이 없던 저도 3년을 입어보니까 방한 기능도 뛰어나고 해서 점점 자주 입게 되는, 겨울에 제일 자주 입게 되는 패딩 중에 하나인데요. 이 패딩 가격이 고가인 만큼 라이프 워런티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 혹시 캐나다 고스 구매를 살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은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